예, 반갑습니다. 예, 저는 오늘 이렇게 예비후보 등록을 어제 마치고 왜 예비후보를 하고 광명구에서 국회의원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 정당에서 조직국장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서울 시장 이명박 시장 계실 때 여러 가지 정무부 시장 됐습니다만 정책특별보좌관, 뭐 산하기관 뭐 간부 이런 걸 서울시에서 해서 서울시를 잘 알고 또 서울시를 세계적인 도시로 키우는데 이명박 시장과 함께 일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정치 현장에서 늘 이렇게 생활을 해왔습니다. 또 국회의원으로서 18대 비례에서 외교 통상 통일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를 설정하면서 늘 고향 포항에 관심을 갖고 포항에 도움이 되는 일에 제 나름대로는 애를 썼습니다만은 열심히는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가 이제 그동안 체득한 지식과 경험을 고향 발전에 보탤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도 시민들이 선택해 주신다면 제 모든 것을 바쳐서 국방을 위해서 일에 걸리는 마음을 갖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신문에 잘 나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청렴하고 정말 한 길만 가면 우리나라 신문에 잘 나옵니다. 자꾸 이렇게 바꾸고 무슨 상원하야 신문인데 이렇게 청렴하면서 의리를 지키면서 이렇게 살아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살아보면서 떳떳하게 여태까지 나이가 64세입니다만 떳떳하게 아무런 사람 없이 일을 해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하여튼 포항이 대통령께서도 나오시고 저도 같이 했습니다. 또 이게 이상덕 국회의원의 육선 또 뭐 불행하게도 최근에 김영태 의원이 선거법으로 대법원 판결이 7월 25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포항이 잘 되다가 지금 현재 상당히 이제 문제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이런 포항을 이렇게 위기에서 구출하고 있는 인물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할 이렇게 한 국회의원이 이제 저는 또 뭐 여러분들께 감히 말씀드릴 것은 국회의원을 4년 이제 했습니다. 또 이번에 선택이 되면 재선이 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그것이 이제 제 나름대로는 국회 활동의 경험이 다른 사람보다는 많다는 것을 제 장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계시는 분들이 다 정치 전문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또한 저는 현재 박근혜 대통령 선거 때도 시민통합본부장으로서 열심히 일했고 그래서 잘 이렇게 소통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포항을 새롭게 도약하는 일에 저 같은 인재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